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호우시 차량이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경보 지점 부근을 진입한 경우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7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여름철 홍수기마다 도로 침수로 인한 크고 작은 국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와 강범람으로 인해 도로와 지하차도가 급격히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량 내 운전자가 홍수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기존에는 운전 중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기업들과 함께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경보 등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특히 올해 1월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환경부의 주관하에 도로 지하차도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특별 전담반을 출범하여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내비게이션의 체계적인 고도화를 추진해왔습니다. 환경부는 실시간으로 홍수 경보와 댐 방류 데이터 제공을, 과기정통부는 동 데이터를 각 내비로 연결하는 데이터 중계와 TF 총괄을, 각 기업들은 홍수기에 맞춰 서비스의 업데이트를 서두르는 등 지난 1년간 정부와 민간이 한데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 7월 1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 위험 실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을 순차적으로 개시하게 됐습니다. 카카오 내비는 업데이트 완료가 된 상태이며 현대차 기아 내비게이션, 아틀라는 오는 4일, 티맵과 네이버 지도는 이달 중순, 아이나비에어는 하순에 업데이트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제 운전자들은 긴급 재난 문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운전 중에도 홍수경보 발령 및 댐 방류 경보 방송 시 해당 지점 인근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통해 직접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지하차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여름철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때 정부의 홍수경보 데이터를 민간 기업이 각자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알리게 된 것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민관이 지난 1년간 적극 협업하여 일궈낸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7월부터 운전 중 홍수 위험 지역 실시간으로 안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